대개는 대개커님 글입니다. 내가 여태껏 들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 2014년 크리스마스 때 외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외가에서 명절인데 함 들러서 저녁 먹지 않겠냐 전화가 왔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보통 난 안 가고 집에 있겠다 하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언제나 손자 손녀들을 보면 세종대왕님 3장 이상씩은 꼭 손에 쥐어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죠. 가서 사촌들 만나 인사하고 횟집으로 가서 처음으로 복요리도 먹어보고 그러다 시간이 늦으니 외가에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랑 아버지는 직장인이지만 두 분 다 샌드위치 휴가를 얻으셔서 그날 하루 자고 왔습니다. 어른들이 모였으니 축구, 정치, 경제 이야기 하시다가 고스톱으로 빠지셨고 저와 오빠 사촌들은 가져온 노트북으로 새벽까지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드디어 저희에게 용돈을 주셨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공포영화를 힐끗 보시더니 너희는 저런 게 무서우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우라고 만든 영화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 있던 일보다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이 없었다. 라고 하십니다. 영화도 슬슬 질려가고 있던 참이라 간만에 어려진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었는지 이야기해달라 졸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앞에 있는 생과자를 드시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건 할아버지께서 10대이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지금 경기도 외곽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원래 할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고 고향 땅과 관련된 물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동네에 가구가 30채 정도 있었고 뒤에 큰 산을 등지고 있으며 산 둔턱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랑 닭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의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10대 대부분이 그렇듯 그분도 한참의 질풍노도의 시기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심했대요. 화를 참지 못하고 한번 화가 나면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이빨로 물어뜯고 손에 들린 건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던지고 부수고 그러다 그 동네에 있던 한참 나이 어린 여동생이 그 아이가 던진 호미에 맞아 이마가 뚫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만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히셔야 했고 그 아이가 저지르는 짓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도 전부 손을 놔버렸을 정도랍니다. 일이 터진 날은 가뭄 때문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집 옆에서 쥐인지 다람쥐인지를 잡아 구워 먹겠다고 나뭇가지를 모아다 불을 붙였는데 하필 불씨가 옆집 울타리로 옮겨 붙었답니다. 비가 안 와서 나무고 잡초고 전부 바짝 말라있는 날 바람까지 쌩쌩 불어다니 불은 삽시간에 번지고 그때 당시엔 돌로 지은 집이 흔하지도 않을 때라 그대로 불이 번져 집 내체가 홀랑 타버렸다고 합니다. 정작 바람이 부는 방향 때문에 그 아이 집은 멀쩡했다고 하고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팔이 쭈글쭈글해지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머리가죽이 다 타버리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 일 때문에 아이의 집은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아이의 집에 있는 소 두 마리를 각각 한 집에 하나씩 주고 아이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을 또 한 집에 주고 남은 한 집은 동네에서 창고로 쓰던 집이라 대충 흙벽 바르고 지붕 얹어서 아이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 앞에 앉아 막걸리를 두세 사발씩 마시며 아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죽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아이 아버지도 서둘러 오셔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서 집으로 가자 하고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아주머니는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다. 그냥 이 집에서 쥐새끼 개새끼로 살고 말지 그 괴물 자식이 있는 집으로는 절대 안 간다 하며 발버둥을 치셨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오죽이나 무서웠으면 저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선 해가 다 넘어갈 때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바닥에 뻗어 있으니 근처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할아버지 집에 모여 혀를 끌끌 차면서도 아이고 자식 새끼가 원기들린 무당보다 더 지랄을 하는데 저럴 만도 하지. 아이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아주머니가 그렇게 우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아이의 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길로 집으로 쓰는 창고로 들어가 쭈그려 차는 아이를 길바닥에 패대기 쳐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밟아 두드려 패고 매주를 엮어놨던 밧줄로 손이랑 몸뚱이를 묶어서는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혼자 산을 내려오셨대요. 다음 날 저희 할아버지가 닭 모이를 주려고 산 둔턱에 올라가셨는데 그 아이가 염소무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온몸은 흙이랑 땀으로 범벅이고 여기저기 긁히고 찌은 상처 때문에 피딱지가 얹혀서 숨은 헐떡거리고 옷도 다 찢어지고 손톱도 죄다 벗겨진 채로요. 할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시길 염소 사이에서 저런 게 튀어나오니까 처음엔 염소가 살가죽을 벗고 귀신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았다. 반나절 만에 발견된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말썽도 안 피우고 몸은 수그린 채 주춤주춤 다니고 목소리도 모기만 해져서는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해가 완전히 지나가고 그 다음의 여름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을 때 아이가 강물에 물수제비하는 걸 보고 가서 물어보셨답니다. 작년에 산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귀신을 본 거니 괴물을 본 거니 물어봐도 대답이 없길래 그냥 다시 개구리 잡으러 가야겠다 했는데 아이가 대뜸 나 때문에 저 뒷산에 귀신이 왔다. 절대 가지 마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을 때 그제야 입을 열더랍니다. 아이가 산속에 끌려 들어간 날 아이의 아버지는 자식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네 버르장머리 고쳐질 때까지 여기다 묶어두고 매일 밥이랑 물만 주고 갈 것이다. 짐승 새끼는 짐승처럼 살아라. 라고 하며 그대로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로등은커녕 전기도 없던 시절에 산속은 코앞에 내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겠죠. 처음엔 혼자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고 울다가 지쳐 뻗어 있었는데 귓가에 나뭇가지 비비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숨만 쉬고 있자니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잘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나 너 보러 왔다. 너희 엄마 이젠 너 보러 여기 안 온다. 너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다 굶어 죽어야 돼. 라고 갈짝갈짝대는 소리로 말하더랍니다. 아이는 무서운 마음에 욕을 읊조리며 밧줄을 풀려고 용을 쓰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는 것처럼 커지며 새끼야! 내가 너 보러 왔다고 했잖아! 거기 어딨어?
하고 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뚝 꺾어지면서 얼굴을 쫙쫙 긁더랍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가 손에 쥐고 얼굴에 비벼댄 건지 늦가을이라 이파리 하나 없이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긁혔죠. 그만해라 그만해라 소리 지르면서 몸을 막 발버둥 치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고기 냄새 난다. 마을 사람들이 너 뒤졌다고 고기 굽는 것 같다. 아닌가? 너한테서 나는 냄새야. 고기 어딨어?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게 뭔지 몰라도 이대로 있다간 뜯어먹힐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 졸려 죽을 각으로 몸통을 묶은 밧줄에 몸을 비비면서 밧줄 매듭이 있는 곳까지 몸을 돌려 이빨로 매듭을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말로 들은 걸 그대로 쓴 거라 정확히 어떻게 묶여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밧줄에서 굉장히 찝찝한 맛이 났답니다. 매주를 묶었던 밧줄이라고 하지만 밧줄을 물어뜯는데 뜨뜻한 미지근한 게 자꾸만 흘러나오더랍니다. 여튼 앞니가 흔들거릴 정도로 세게 진이게 씹으니 밧줄이 뚝 하고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치려는데 손발이 헛돌아서 제대로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겨우 기다시피 허우적거리며 팔다리를 휘셨는데 앞을 더듬거리니 나무뿌리가 만져지더랍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허우적거린 게 앞으로 가고 있던 게 아니라 계속 땅을 파고 있던 거였죠. 그리곤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게 파라. 거기가 너 잘 곳이다. 좀 더 넓게 파라. 같이 자자. 하면서 이번엔 사사사삭 하고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다 밧줄이 툭 하고 어깨에 떨어졌는데 밧줄 끝이 입속에 들어왔죠. 뱉으려고 우헉거리다가 입속에서 오독하고 씹혔는데 그 찝찝한 맛이 또 나더랍니다. 거의 구토하다시피 하며 뱉어내는데 어디선가 장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아이는 여기서 닭장까지 멀지 않은가 보구나 하고 앞에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나뭇뿌리에 걸려 구르면서 무작정 산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달렸더랍니다. 그때 등 뒤를 뭔가 채찍처럼 철썩철썩하고 후려 갈겼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또 으씨 새끼야, 날 그리 물어뜯었으면 네 살가죽도 내놔 하면서 뭔가 사사사삭 쫓아오는 게 느껴졌답니다.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달리다 갑자기 앞으로 벌렁 넘어졌는데 거기가 염소를 키우는 울타리 안쪽이었답니다. 염소들이 자다가 큰 소리에 놀라 아이 주변에 모여드는데 아이는 울며 빌며 그 염소 무리 속으로 기어들어가 쭈그리고 숨었죠. 그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목소리가 또 들리더랍니다. 이 새끼가 내가 발가락만 안 아팠어도 종아리 물어뜯을 수 있었는데 새끼 새벽이 지나가서 하늘이 푸르스름해져 있었는데 돈이 들 때까지 울타리 밖에서 밧줄을 던져놓으며 울타리 안쪽을 휘젓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다 염소무리 사이에서 아이를 쫓아오던 게 뭔지 살짝 보였는데 몸이 나뭇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뼈가 흉하게 도드라져 나오고 눈은 시커멓게 뻥 뚫린 것처럼 움푹 파여서 눈꺼풀 없이 안쪽의 눈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입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빨이 정말 컸더랍니다.
하여간 그렇게 염소 울타리 안에서 해가 뜨고 저희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